안녕하세요. 디자인 박스의 줄리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무료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사이버펑크 느낌의 HUD 인트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인트로를 만들기 전에 플러그인 두 개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우선 팩 매니저부터 설치할게요. 더보기 란에 첫 번째 링크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터 팩 보이죠? 요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받으셨으면 요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설치 파일이 나오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 에펙을 다시 켜주시고 메뉴바 상단에 윈도우 AJUS 팩 매니저 3 여기에 들어가세요. 그럼 이렇게 패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AJUS 팩 매니저 3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 있죠? 이걸 잡아서 원하는 위치에 패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플러스 버튼 이걸 누르면 템플릿 목록이 뜨는데요. 여기에 아래로 내려서 스타터 팩 있죠?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끝났으면 요 패키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무료 프리셋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세이버를 설치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에펙을 다시 켠 후 이펙트 창에 세이버를 검색했을 때 이름이 이렇게 뜨면은 설치를 잘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컨트롤 N을 눌러서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을 해주시고요. 다음 팩 매니저에 가셔서 스타터 팩 여기 맨 아래에 있는 모션 카페 UI에 가주세요. 저는 여기 중에서 8가지를 골라서 사용할 거예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검색창이 있죠.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걸 하나씩 검색해서 바로 드래그해서 레이어에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재생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저는 완성본처럼 배경의 투명도를 낮추고 HUD가 더 집중되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백그라운드 좀 투명도 좀 낮춰볼게요. 백그라운드 8번 얘를 솔로로 보시고요. 그래서 오퍼시티 꺼내서 한 20%로 낮춰줄 거고 Shift S 눌러서 스케일을 한 40%로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솔로 나가시고 백그라운드 9번 얘도 마찬가지로요. 오퍼시티 좀 낮춰줄게요. T 눌러서 한 20%로 줄여줄게요. 그럼 아까보다 확실히 여기에 좀 더 집중이 되죠? 그 다음에 HUD가 조금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키워줄게요. 그래서 저는 인터랙션 2번의 스케일을 150으로 키울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스케일은 130 스콥은 350 UI 엘레먼트 9번은 스케일을 220 그 다음에 인터랙션 6번은 스케일을 한 200 그 다음에 스트럭처 2번 요거는 스케일을 500으로 키울게요.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죠. 이런 느낌이 되는데 요 스트럭처 2번 있죠? 맨 위에 있는 거 얘도 조금 약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Shift-T 눌러서 오퍼시티를 15 정도로 낮출게요.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지금 보면 이 삼각형이 있는 이 원이 되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얘가 지금 인터랙션 6번인데 얘 솔로로 좀 볼게요. 얘가 너무 조금 빨리 휙 사라지는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늘려볼게요. 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타임 스트레치 여기 가신 다음에 스트레치 팩터를 200으로 해서 시간을 두 배로 늘릴게요. 그리고 재생해보면 아까보다 좀 여유롭게 돌죠,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솔로를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재생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와요.
우선 캐릭터 패널을 한번 리셋할 건데요. 캐릭터 패널이 없으면은 메뉴바 상단에 윈도우, 다음에 캐릭터 패널 이거 꺼내주시고요. 꺼내셨으면은 여기 캐릭터 패널 우측 상단에 옵션 버튼에 들어가서 리셋 캐릭터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폰트 고르시고, 혹시 제가 사용한 폰트를 다운받고 싶으시면 설명란에 링크 올려놓았으니까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이 타입 툴로 여기다가 원하는 텍스트를 하나 써줄게요. 다음 글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 사이즈 키워주고요. 다음에 얼라인으로 가운데 정렬해주고, 다음에 저는 이 박스 글자를 좀 더 키울 거니까 드래그해서 폰트 사이즈를 키워줄게요. 다시 드래그해서 전체 잡은 다음에 요 AA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걸 조절해서 드래그해서 행간을 좁혀줍니다. 다음 다시 얼라인 패널로 가운데 정렬해줄게요. 다음에 글자에 오퍼시티를 찍어볼게요. 요 HUD가 다 나오고 나서 2초 10프레임쯤에서부터 찍어줄 건데요. 알파벳 T 눌러서 오퍼시티를 꺼내고 처음에 여기다 0% 이렇게 찍고, 다음 3프레임 뒤로 갈 거라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3 입력하고 엔터 해주면 3프레임 뒤로 가요. 여기서는 오퍼시티를 50, 다음에 플러스 3프레임 뒤로 가서 오퍼시티 다시 0, 다음에 플러스 3프레임 가서 오퍼시티 40, 또 플러스 3 엔터하고 0, 또 플러스 3 엔터하고 3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전체 키프레임 드래그하고 F9 눌러서 이지이지 해줄게요.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깜빡이겠죠? 다음 요번에 세이버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전기가 흐르는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를 하나 넣는데 이름을 세이버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게 메이크 컴프 사이즈 해주고 오케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창에 가서 아까 설치하신 세이버를 검색해서 여기 솔리드에다가 적용을 해주세요. 어두운 배경이 투명하게 삭제되게 밝은 합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블렌딩 모드 가서 스크린으로 합성을 해줍니다. 요 블렌딩 모드가 안 보이면 레이어 왼쪽 하단에 두 번째 버튼 요거 누르시면 돼요. 저는 글자에다가 세이버를 적용할 거라서 여기 세이버 옵션에 보면 커스터마이즈 코어 있죠? 여기 가서 코어 타입을 텍스트 레이어로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레이어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글자에 세이버가 적용이 돼요. 빛이 너무 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글로우 인텐시티 이런 걸 낮춰주면 되는데, 저는 이런 네온 사인 느낌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리셋에 보면은 Replicant라는 프리셋이 있어요. 전 이걸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야겠죠. 그래서 여기 글로우 컬러에 가서 이 HUD랑 비슷한 컬러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빛이 조금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이라서 글로우 스프레드를 올려서 빛을 좀 퍼뜨릴게요. 한 뭐 0.7 정도 해주고요. 요 하얀 색깔 선 부분을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어 사이즈도 조금 줄일게요. 0.6. 난 빛은 좀 더 셌으면 좋겠어서 글로우 인텐시티 빛의 세기를 110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요 글자가 깜빡이면서 나타날 때쯤에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1초 20프레임에서 엔드 오프셋이 0, 그다음에 1초 뒤인 2초 20프레임에서 엔드 값을 100 하고 엔터 해주면은 알파벳 U 눌러서 활성화된 키프레임을 좀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지이지 적용해주고 재생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선이 나타나면서 요 스타트 포인트, 선이 시작하는 지점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에볼루션도 키프레임을 좀 찍어줄게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맞춰서 마스크 에볼루션이 처음에 0이었다가 같은 시간에 맞춰서 180도로 되게 이렇게 찍어줄게요. 다음에 알파벳 U 눌러서 활성화된 키프레임 보고 F9 눌러서 이지이지 해준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선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 레이어가 약간 시간차를 두고 나왔으면 좋겠어서 조금씩 이렇게 잡아서 좀 옮겨줄게요. 일단은 컨트롤 A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Shift C를 눌러서 프리컴포즈를 해줄게요.
이름을 HUD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컴포즈한 레이어를 확대해도 깨지지 않게 핸님 버튼을 눌러줄게요. 인디케이터 0초에 두고 HUD 레이어 선택하고 S 눌러서 스케일 꺼낸 다음에 시계 버튼 누르고 120도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5초에 가서 인디케이터 두고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해줄게요. 그래서 재생했을 때 이렇게 뒤로 서서히 물러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해 줄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좀 추가해 볼게요. HUD 레이어 선택하고 Shift R 눌러서 로테이션 꺼낸 다음에 0초에 인디케이터 두고 로테이션 시계 버튼 눌러서 처음에 180도로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2초 뒤로 가서 0하고 엔터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션 키프레임을 두 개 잡은 다음에 F9 눌러서 이지이즈 가감속 적용하고요. 그 다음 그래프 에디터 가서 속도 그래프를 조절할 건데요. 혹시 그래프가 저랑 다르게 보이시면 그래프 빈 공간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 스피드 그래프를 체크해서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클릭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당겨서 처음에 속도가 훅 빨랐다가 서서히 느려지는 그래프로 바꿔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프 에디터를 나가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훨씬 역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빛하고 블러를 좀 추가해 볼게요. 컨트롤 Y에서 솔리드 이름을 그라디언트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프리셋에 가서 그라디언트 램프를 검색한 다음에 솔리드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저는 원형 그라디언트를 만들 거라 램프 쉐입을 레디얼 램프로 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엔드 컬러는 어두운 색으로 하고 스타트 컬러는 HUD 색하고 비슷한데 어두운 색으로 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OK를 해준 다음에요, 얘를 밝게 합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블렌딩 모드에 가서 밝은 합성인 Add로 합성을 해주면 이렇게 빛이 합성이 됩니다. 이번엔 블러를 넣을게요. 저는 좀 더 여기 HUD에 집중이 되고 이 배경은 블러로 초점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Ctrl Alt Y를 눌러서 Adjustment Layer 조정 레이어를 넣고, 다음에 이펙트 창에서 Fast Box Blur를 검색합니다.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Fast Blur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 레이어에 넣고, 여기 보면 Blur Radius 있죠? 얘를 한 4 정도로 올려줄게요. 그럼 그 초점이 나가고요. 이 조정 레이어 선택하고 툴박스에서 도형 툴 꾹 눌러서 일립스 툴 꺼낸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드래그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원을 그려줘요. HUD 사이즈만한 원을. 여기 마스크 옆에 인버티드란 버튼 있죠? 이걸 체크해서 영역을 반전해주고, 여기 마스크 1, 마스크 패더 이거 올려서 경계를 좀 풀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집중이 되는 느낌이 나죠? 혹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멋진 사이버펑크 느낌의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면 AEJUICE의 유료 템플릿인 사이버펑크 HUD를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매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시면은 인스타 스토리용 프리셋하고 가로 배경, 그 다음에 세로 템플릿 배경, 그 다음에 글리치 텍스트 애니메이션들, 그 다음에 사운드 효과까지 엄청 많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원하는 디자인을 드래그해서 바로 레이어에 넣기만 하면 돼요. 제가 몇 개만 골라서 넣어볼게요. 일단 저는 여기 가로 배경 옵션에 가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가서도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드래그해서 바로 레이어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 재생을 해볼 건데 이게 효과가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미리 보기 할 때는 조금 미리 보기 퀄리티를 낮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쿼터로 낮추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완전 멋진 작품을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는 레이어 있죠? 여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 한 번 더 텍스트, 여기 또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를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얘 폰트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얘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캐릭터 패널에 가서 폰트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나 골라주고 폰트 사이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 한글 텍스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텍스트거든요. 이런 거 더블 클릭해서 얘도 폰트 좀 바꿀게요.
쓰고 싶은 폰트 아무거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텍스트도 여기 내려가 보면은 텍스트 3번 요건데 이것도 좀 수정할게요. 한글로. 그리고 얘도 폰트를 제가 쓰고 싶은 폰트로 바꿔줄게요. 저 이렇게 하고 다시 원래 있던 컴포지션으로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텍스트가 수정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